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히 살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안에 영원한 현존 하나님과 계속 이런 믿음의 상태로 만나야 돼요. 근데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성령 불이 내 안에서 소멸하지 않게 하래요. 꺼지지 않게. 성령이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이거를 이 얘기를 듣고 기독교 분들한테요 한번 물어보세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보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나?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나? 기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나? 말이 됩니까, 저게? 솔직히 하루에 기도 한 5분도 못 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살면. 기뻐할 시간 하루에 진짜 얼마 안 돼요. 몇 분? 몇 초인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기쁜 순간 있었네. 몇 초 정도? 그렇죠? 뭐 마음에 드는 반찬 나왔을 때 잠깐 기뻤다가 먹어보니 그 맛이 아니어서 다시. 그러니까 찰나 기뻤다가 그럼 이렇게 현상계의 그 기쁨을 가지고 인간의 노력을 해서 하는 기도를 가지고 얘기하면 저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애초에. 그럼 사도 바울이 말도 할 수도 없는 거를 하라고 요구하고 천국 가자고 하면 이거는 뭐 같이 죽자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저게 가능한 거는요 성령이 내 안에 느리기. 우리 안에 성령이 늘 있어서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실 수 있는 거는 성령이 있어서죠. 성령이 존재한다는 거. 내가 영원히 현존한다는 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다는 감각이 있죠. 그게 이미 여러분 성령에 대한 자각이에요. 성령을 여러분 만나고 있다는 건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뵙고 있다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늘 기도하고 있고요. 그 성령과의 만남이 여러분한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사시는 거예요. 왜냐? 지금 생각하시면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다들 곧 돌아가세요, 언젠가. 지금 얼마 시간이 안 남았다니까요. 지금 이러고 계실 시간이 돼요, 지금. 뭐냐면 인간이 자기한테 닥친 실존을 계속 곱씹고 있으면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살고 있죠, 또 웃고 살아갑니다. 성령이 여러분한테요 계속해서 너는 영원히 현존한다는 직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리고 이 영원한 현존이라는 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상라가장 아닙니까? 넌 영원한 존재다. 너는 근원적으로 근심할 게 없다. 너는 이 우주가 사실은 너다. 너는 청정한 존재다. 참나를 만나면 우리가 이걸 배우게 돼 있습니다. 상라가장의 감각을, 직관을 에고가 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은 무의식 중에도 이미 성령을 만나고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혼이 이안을 계속 얻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가끔씩 멍 때릴 때도 그 이안을 확 받는 거예요. 여러분 멍 때리고 있죠? 우리나라는 멍 때리기 대회까지 하잖아요. 하도 힘드니까. 멍 때리면 뭐가 와요? 혼이 안정을 찾아요. 그 생사 걱정을 잠시 잊어요. 그 막 돈 문제도 잠시 잊어요. 왜? 상락아정에 대한 직관을 하게 되거든. 이 우주가 사실은 나야. 여러분 의식적으로 모르셔도 넌 영원한 존재야. 걱정할 거 없어. 너는 네가 아무리 험한 인생을 살아도 너는 본래 청정한 존재야. 여기에 대한 어떤 직관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또 마음 돌려서 또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찰나찰나 여러분은 사실은 삼매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그렇죠? 이 마음을 통해 여러분은 감사해지는 거예요. 다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힘들지만 이 힘든 경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 안에서 이게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 감정, 오감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에 대한 여러분도 모르는 직관이 있다니까요. 그게 살게 한다니까요. 죽겠다 하면서 또 또 개그 프로 보면서 희덕거리고 있을 수 있는 거는요. 우리 안에서 또 이걸 마비시켜놔요. 마비시켜서 또 살만하게 돌려놔요. 사실은 잠만 푹 주무시고 나면 다시 살만해져요. 잠이 또 명상입니다. 잠이. 우리는 계속 살게 해놨어요. 하늘이. 안 그러면 순간순간 무상해서 죽어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여기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럼 제가 울어야 되지 않나요? 이 무상함에 대해서. 난 저기 있었는데 지금 여기 와 있으니 이제 다시는 못 만나요. 저기 있던 나는. 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저는 이게 준우 보면 무상해요. 제발 크지 마. 막 지금 딱 귀여운데. 그럼 이 좀 애가 크면 자 내일이 돼서 컸다 그러면 어제 걔는요 사라진 거죠 우주에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여러분 못 살게 돼 있다니. 그거를 마비시켜놔요. 하늘이 계속 콩깍지도 씌게 해주고 막 계속 하늘이 계속해서 우리를 감사하게 기쁘게 하늘과 자꾸 만날 소통하게 기도죠 그게 이렇게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웃고 산다니까요 이렇게 그렇게 행복한 일이 없는데요만 해도 사실은 지금 그게 살만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드시지 안 그러면 실상을 바라보시면요 최악입니다 에고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다 안 돼요 이 하늘의 법칙대로 냉정하게 굴러가고 있거든요 이 우주는 찰나찰나 이거 감수성 강한 분들은 매일 울 일이 많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또 슬프죠 여기 있던 나는 우주에서 사라졌어요 이 무상함이라는 게 제가 어려서 제일 그 무상함을 느끼고 막 만화 영화가 끝난 날 막 아 막 갑 이 아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데요 막 이 막 어떤 진짜 이 무상함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온 적이 있었는데 피터팬이라는 만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지막 회 하필 내 보지도 않다가 그날 딱 봤는데 마지막 회를 본 거예요 마지막 회인데 이제 웬디랑 다 해결해가지고 집에 돌려보내고 끝나기 딱 직전에 피터팬이 다시 찾아오는데 이미 웬디는 애까지 낳아서 이제 애들만 있는 거예요 그 만화 버전은 그랬어요 그래서 웬디를 찾다가 없으니까 웬디 아들 딸들 데리고 또 이제 네버랜드로 또 날아가는 근데 그 어떤 그 웬디가 결혼해서 이렇게 애를 낳았대요 하는 거를 몇 컷으로 딱 보내주는데 뭔가 인생 무상이 확 온 거예요 저한테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만화인데 인생이 무상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무상하구나 근데 이게 이렇게 따지면 울 일이 막 해 져도 울고 막 해 떠도 울고 근데 우리는요 의연하게 살아갑니다 사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밥 먹고 배고프면 또 먹고 의연하게 살아가요 사실은 엄청난 일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잠깐 하고 또 잊어버려 이거에 사실은요 여러분 늘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내면에 있는 불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 위로받고 계신 거예요 위로받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요 하늘의 축복입니다 기억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저 뭐 하기 싫은 일도 잊어버리니까 또 해볼까? 이런 또 해볼까? 마비시켜놔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가능할까요?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설명하겠죠 하지만 철학적으로는요 신성과의 만남입니다 왜? 이 현상계에서 무상하지 않은 존재는 이 존재밖에 없어요 이 존재랑 지속적으로 여러분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만남이 기도고 그게 감사고 그게 이제 거기 위로가 거기서 오는 거고 그게 또 여러분한테 기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기뻐하라, 늘 감사하라 이건요. 하나님과 계속 만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려고 하시면 여러분이 이상해져요. 기쁠 일이 없는데 기뻐하려고 하면 여러분 답이 안 나오겠죠. 잠깐은 하겠죠. 근데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말 한 사람을 저주합니다. 어떤 놈이 늘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쁠 일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살고 계신 게 사실은 늘 여러분 늘 기도하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별일 없이 살고 계시다는 것 자체 근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일 없이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바울은 원래 우리 안에 성령 임해 계시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때 한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고 숨쉬고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떠들고 사실은 슬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무상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도 우리 안에 영원한 현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이 자체가 그럼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 진실을 안다면 이 자체가 감사하게 되고 이 자체가 그대로 기도가 되고 예, 그렇죠? 이게 그대로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이거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해도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기쁨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진짜 천국을 찾았을 때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